오늘은 드디어 꿈에 그리던 차를 사는 날입니다. 이 4-5라는 게임을 하면서 언젠간 이 차를 사야 하다가 결국은 게임을 접어버렸어요. 그리고 2개월 만에 돌아왔죠. 어쨌거나 제가 오늘 살 차는 람보르기니 아벤타도르 SVJ. 차생이들이라면 깜짝 놀라서 공중제비를 돌아버린다는 그 차. 2018년 전세계 양산차 랩타임 1위를 순식간에 찍어버렸던 그 차. 보시면 없어! 이런 제작! 나 포 안에. 아, 왕 맞네. 어 잠깐 올랐다. 바로 구입 1600만 달러에 구입 클릭. 아벤타도르 SVJ 낙찰에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아벤타도르 SVJ를 입찰가 5만원 걸어놨네. 혹시 모르니까 5만원 걸어놓을게요. 57분 동안 아무도 이 차를 사지 않으면 제가 5만원에 가져가는 겁니다. 어림도 없다. 자, 이것이 바로 람보르기니 아벤타도르 SVJ. 갖고 싶었는데 드디어 가졌어요. 드디어. 재현해 보시면 6500cc의 V12 자연흡기 엔진으로 출력이 759마력, 토크가 73kg, 게다가 중량은 1.6톤밖에 되지 않아요. 그리고 제로백 2.8초에다가 최고속도는 358km. 아니 정말 이렇게 좋은 차가 있다니만. 여러분들 잠시만요, 도색을 조금 바꿀게요. 원래 기본 색상은 카본 블랙인데 이것도 정말 이뻐요. 그리고 다른 색상도 고를 수가 있고. 그렇다면 나는 민트다. 역시 슈퍼카는 람보르기니입니다. 페라리 같은 말들보다는 역시 페라리보다는 람보르기니. 디자인을 보시면 라인이 정말 과하지도 않고 부드러우면서도 정말 아름답게 보석 같아요. 그리고 옆라인을 보시면 청새치를 반 정도 누른 것 같은 날렵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을 보시면 카본 윙이 독특한 모양으로 달려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문짝 열어. 그렇지. 자, 앞쪽에는 프렁크가 달려있는데 여기에는 이제 어린 친구들이라면 탈 수 있을 것 같아요. 촉법 드리프트. 그리고 람보르기니의 전통 이 시저도어 스타트. 그렇지. 멋있어요. 여러분들이 것이 바로 SVJ 내부예요. 람보르기니의 핸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잘 가공된 보석과 같아요. 그리고 내부는 전부 다 카본과 알칸다라로 만들어져 있죠. 싸구려 플라스틱 같은 것은 이곳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대시보드 디자인이 진짜 특이하네요. 뭔가 로봇처럼 돼 있습니다. 굉장히 이뻐요. 이 소리 좀 들어보죠. 소리. 오우. 오, 소리 괜찮은데? 지금 빨리 레이스를 하고 싶은데 일단은 차를 손에 익혀야 돼요. 핸들링을 보겠습니다. 오, 핸들링 너무 좋은데? 여러분들 이거 연습할 거 없어요. 바로 시작해도 돼요. 자, 준비하시고 경기 스타트. 자, 모든 참가자들은 스포츠 정신을 준수하며 공정하고 매너 있는 플레이를 선보여 주시길. 아니, 시작하자마자 오른쪽에 무지개 빛깔 파간 이 녀석이 너무 바짝 구는군요. 하지만 저는 깜빡이를 키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양보해주지 않습니다. 자연스럽게 대화하는 척하면서 옆 사람 때리기. 그리고 바로 이어서 회색의 코닉세거를 막아버립니다. 하지만 그 팀의 다른 차들은 앞쪽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흰색 차가 진입을 시도합니다. 하지만 세팅 선수 절대로 양보 따위는 없죠. 자, 뒤쪽을 볼게요. 코너 구간에서 비매너 플레이를 당한 차량 3대가 민트를 저주하면서 따라오고 있습니다. 선두를 달리는 차들이 연기를 정말 많이 뿌리고 있어요. 마치 소독차와 같습니다. 여기 코너 구간 여기서 잡아야 되는데 역시나 비매너 플레이. 아, 밀어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스텝이 꼬였어요. 살짝 미끄러지는데 이 팀에 누구 나가야죠? 아, 검정차 흰차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세팅을 초월했습니다. 이제 세팅 뒤는 차량이 한 대밖에 안 남았어요. 자, 코너 구간 세팅은 코너를 잘 못 돌아요. 이 팀의 흰색 차가 추월을 시도합니다. 망했어요. 이제 뒤에는 아무도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기는 끝이 나죠. 12등. 여러분들 자동차를 조금 개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상태로 싸우면 안 된다고요. 자, 업그레이드 스타트. 나는 감성을 포기하고 트윈 터보로 간다. 그리고 앞범퍼 양카로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타이어는 레이스용 세미슬릭. 앞타이어 폭풀어, 뒤타이어 폭풀어, 앞바퀴 옆으로 빼, 뒷바퀴도 빼, 스포츠 트랜스미션, 레이스용 동력장치, 레이스용 차동, 드리프트 스프링, 앞쪽안 틀바풀어, 뒤쪽안 틀바풀어, 레이스용 셰시, 차체 경량화 풀어, 연료 풀어, 캠축 풀어, 밸브 풀어, 실린더 풀어, 피스톤 풀어, 트윈 터보 풀어, 인터쿨러 풀어, 플라이 휠 풀어. 자, 이제 개조가 끝났습니다. 중량이 1.6톤에서 1.4톤으로, 출력이 759마력에서 1500마력으로 900 클릭 됐어. 나 이제 절대로 지지 않겠다. 차량 전을 보시면 제로백 2.4초에다가 최고속도가 437km. 저는 지금 절대로 질 수가 없어요. 이거는 무조건 이겨야 됩니다. 자, 바로 다시 스타트 출발. 이번에는 진심으로 달릴거예요. 역시나 프락스에 쭉쭉 밟아주면서 앞쪽으로 따라가줍니다. 여기 코너 구간, 여기서 역시나 몸통 박치를 연타하면서 지나가는 세팅시. 그는 만족한 표정으로 차들 사이를 누비고 있군요. 근데 이렇게 하는거는 비매너입니다. 여러분들 따라하지 마세요. 앞에 있는 차들이 1차선 정속주행차라고 생각하고 바짝 붙어줍니다. 빨리 나와 임마, 빨리 나오라고. 그리고 속도로 밀어붙여요. 그리고 코너 구간, 여기서 속도를 줄이지 않습니다. 그냥 벽을 꽝 때려박고서 그대로 직진하는군요. 그리고 놀랍게도 앞에 있는 두 차를 제쳤어요. 다시 한번 또 꽝. 이 사람 같은 경우는 브레이크를 모르는 것 같습니다. 코너에서 그냥 악셀을 더 밟아요. 아, 정말 대책 없는 주행입니다. 이게 게임이니까 1등이죠. 실제라면 운전자가 벌써 죽었어요. 1등. 후, 정말 힘든 경기였어요. 1등 세팅 아벤타도르 SVJ.